충청남도가 독립유공자와 유가족을 초청해 감사를 전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. 보도에 노혜림 기자입니다. 지난 24일 충남 홍성군 제2컨벤션 웨딩홀에서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초청 만남의 날 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. 행사는 각 기관 단체장과 유병성 광복회 충남 지부장, 8개 보훈단체 도 지부장,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등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. 우리 충청남의 도전의 목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그 중에서 하나의 목표가 독립유공자와 호순들, 또 6.25 참전을 원하지 못한 많은 국가 보훈 대상들을 17개 시도에서 가장 젊으시는 충청남도가 되자, 그게 또한의 도전의 목표입니다. 충청남도는 지난해부터 대전 충남 소재병 의원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 시내버스 요금도 전액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련 시책 발굴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. 복지TV 뉴스 노혜림입니다.